처음 당신을 만났죠. 여기서 마찬가지야. 강세를 표현을 해줘야 돼, 포인트를. 처음 당신을 만났죠. 강이 있어야지만, 강세가 있어야지만 약이 빠져줄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처음 당신을, 이건 없는 거야.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포인트를 딱딱 찍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만나자마자 울었죠. 자, 그러니까 너무 막 감정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만나자마자 우 이렇게 된다고. 그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울었죠. 조금 더 그 노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막 거기서 감정을 쏟는 게 아니라 거기서 리듬을 표현을 해줬어야지. 만나자마자 울었죠. 그래야지만 조금 더 거기서 느낌이 좀 더 사는 거야. 기뻐서 그랬는지. 여기서 마찬가지야. 기뻐서 그랬는지.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조금 더 계속 요 좀 더 흐름을 좀 더 가져야 돼. 이 노래 자체가 보여줄 게 막 고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섬세한 느낌들을 좀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조금 더 이런 이렇게 음을 당기고 풀어주고 이런 느낌을 통해서 노래가 그 지루하지 않게끔. 오케이? 시작! 엄마 이름만 불러도. 여기서 엄마 이름만 불러도가 아니라 엄마 만 불러도. 소리를 엄마가 아니라 좀 더 열어줘야지. 엄마 아니라 엄마. 황대를 들어줘야지. 시작.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조금 더, 더 여기는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표현을 조금 더 해줘야 돼.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자, 감정에 들어가더라도 감정이 들어가더라도 소리와 그런 밸런스 모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